오늘은 요 배구산을 올바르게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천연세제랑 로션을 만들어 보겠다고 베이킹소다, 구연산, 과탄산소다에 대한 공부를 좀 하게 됐는데 생각보다 제가 굉장히 잘못 사용하고 있었다는 거를 깨닫게 되었어요. 도서관 가서 책도 보고 검색도 열심히 하면서 각 성분에 대한 정확한 특징을 제가 좀 파악을 하고 살림에 활용을 하니까 훨씬 유용하더라고요.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요 베이킹소다는 먹어도 될 만큼 안전하다고 보고되어 온 성분이라 자칫 코나 입으로 흡입할 수 있는 식기, 주방세척의 두루 이용하기에 안전하지만 사실 이 아이는 pH 8에 중성에 가까운 약 염기성이라 대단한 세정력을 기대해서는 안 되는 아이입니다. 대신에 이 아이의 연마력과 흡착력 때문에 잘 사용하면 주방에서 참 요긴하게 쓰일 일이 많더라고요. 우리가 보통 굵은 소금으로 오징어나 조개, 해산물 같은 걸 이렇게 바락바락 씻어서 이물질을 제거하듯이 이 아이도 소금과 같이 이렇게 문지르게 되면 대상에 있는 이물질을 얘가 흡착을 시켜주고 소금처럼 이렇게 연마작용을 해가지고 세정작용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찌든때나 일반 수세미나 솔만으로는 좀 씻기기 힘든 찌든때 같은 걸 베이킹소다의 연마력을 활용해서 벗겨내기가 좀 수월하겠죠. 특히 스테인레스 같은 경우 찌든때가 잘 묻잖아요. 그래서 스테인레스에 찌든때를 벗겨내는데도 이 베이킹소다의 연마력을 이용하면 참 유용하더라고요. 소금은 좀 입자가 굵어서 이렇게 연마를 하다 보면 기스가 나기 쉬운데 베이킹소다는 그보다는 입자가 고와서 기스가 덜 나고 그치만 연마성과 흡착력은 좋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아이예요. 근데 너무 오래된 기름때라던가 아무리 얘가 연마성이 좋다고 해도 얘 혼자만 벗겨내기는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같이 쓰면 좋은 게 바로 에탄올 소주인데요. 이 베이킹소다는 계면활성 성분이 없기 때문에 기름 자체를 녹이는 힘을 갖고 있지는 않더라고요. 하지만 에탄올은 기름을 좀 녹이는 그런 성질이 있어서 묵은 기름때에 미리 소주로 불려놓고 그 다음에 베이킹소다로 이렇게 문지르게 되면 웬만한 기름때는 정말 다 벗겨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 스토브 주변에 항상 기름때가 많이 있잖아요. 여기에 소주랑 베이킹소다만 있으면 정말 웬만한 기름때는 다 벗겨지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주의할 점은 이 베이킹소다가 물에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에 잘 녹기 때문에 물에 섞어서 사용하게 되면 이 연마성, 흡착성이 다 떨어지게 됩니다. 베이킹소다를 간혹 물에 섞어서 이렇게 씻어주신 그렇게 되면 거의 효과를 볼수 없다고 해요. 그래서 가루 형태로 직접 뿌려서 그 상태로 문질러 주시는 게더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또한 세탁이 어려운 천 소파나 천 방석 등 이렇게 패브릭으로 된 소품에 땀 냄새나 뭐 이물질 이런 게 많이 배었을 때 베이킹소다를 뿌리고 바락바락 문질러주면 그 안에 배인 냄새나 뭐 탄성 성분, 땀 성분 이런 거를 이 베이킹소다가 흡착을 해서 어느 정도의 세척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해요. 저도 실제로 많이 좀 지저분해진 방석을 좀 테스트로 해봤는데 많이 깨끗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나무 도마에 냄새가 배었을 때 베이킹소다 가루를 이렇게 뿌리고 문질러 주는 것만으로도 탈취작용, 세정작용이 있다고 해요. 실제로 해보니까 확실히 냄새가 덜 나더라고요. 그 외에도 휴지통에 조금 넣어주면 휴지통에도 탈취작용을 할 수가 있고 냉장고나 신발장에 종이컵에 가루 형태로 베이킹소다를 담아서 넣어놓으면 이 안에 탈취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수분을 머금기 시작하면 그 효과가 또 사라지니 자주 교체를 해야 한다고 해요. 특히 신발장에 넣으면 효과적인 이유가 곰팡이균의 경우 산성과 수분을 참 좋아한다고 해요. 우리의 땀이 산성분이기 때문에 이 산과 수분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 게 신발장이라고 볼수 있는데 그런 산성화된 신발장 안에 간혹 가다가 구연산수를 이렇게 뿌리라고 하는 블로거 분들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이건 정말 잘못된 거라고 합니다. 왜냐면 구연산 자체도 산성이고 물까지 섞으면 수분까지 더해져서 신발장에 곰팡이균을 잘 자라게 하는 환경을 조성해 준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신발장에 구연산수는 뿌리지 마시고 대신에 가루 형태의 베이킹소다를 종이컵에 담아서 넣는 게이 환경을 연기화시키고 냄새 제거에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베이킹소다가 찌든 때 효과가 워낙 좋다 보니까 베이킹소다를 스텐 냄비에 부어서
뜨겁게 끓이면 얘가 찌든 때를 없애준다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된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사실이 아니라고 합니다. 알칼리 자체의 세정 능력으로 좀 효과를 볼 수는 있지만 그 효과가 미비하고 찌든 때를 빼려면 베이킹소다 양을 정말 많이 해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럴 때는 과탄산소다가 더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과탄산소다는 베이킹소다보다 강한 pH 11의 염기성 물질이에요. 물에 닿으면 과산화수소와 탄산소듐으로 분해가 된다고 합니다. 이 중에 과산화수소가 산화된 얼룩 제거에 효과가 있어서 핏자국 제거에도 효과가 좋다고 해요. 오래된 식기를 끓는 물에 이렇게 소독할 때도 과산화수소를 넣어주면 소독 및 살균 작용 때문에 좋다고 합니다. 탄산소듐도 아까 물이랑 닿았을 때 분해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물에 녹이면 빠르게 연화시켜서 세탁을 수월하게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실제로 pH 10에서 11이 세탁력을 가장 좋게 만드는 수치라고 하는데 이 과산화수소가 pH 10에서 11입니다. 그래서 세탁할 때 많이 사용하게 되는 것 같아요. 시중에서 파는 옥시크린 성분이 거의 90%가 과탄산소다라고 합니다. 옥시크린 같이 하얀 옷 세탁할 때 첨가하면 더 하얘지고 세균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세탁물뿐만이 아니고 이 세탁기, 세탁조 자체도 청소하는 효과가 있다고 해요. 이 아이도 베이킹소다와 마찬가지로 계면활성 성분이 없기 때문에 이 아이 자체만으로 효과를 보기에는 조금 효과가 떨어질 수 있고요. 세제랑 같이 사용했을 때더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고 해요. 세제에 이 과탄산소다를 조금 섞어서 사용하시면 되는데 구체적인 계량 방법도 제가 다음에 과탄산소다에 관한 영상만 따로 만들 계획인데 그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저희 아이 가제수건 삶는데 이 과탄산소다를 사용했는데 하얗고 깨끗하게 잘 빨리더라고요. 좀 효과가 꽤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스텐 냄비 안에 찌든 때를 벗길 때 주방세제하고 이 과탄산소다를 조금 넣어서 끓여주시면 안에 내부가 소독도 되고 찌든 때도 쪽 빠지는 거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주의해야 할 것은 이제 금속으로 된 지퍼나 단추 이런 게 달리면 그 금속을 부식시킬 수 있다고 해요. 워낙에 세정작용이 강하고 강한 염기성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버클 같은 거 있는 옷들은 이 과탄산소다 사용을 좀 자제하셔야 될것 같고요. 아까 전에 스텐 냄비 소독에도 좋다고 했는데, 구리나 철, 알루미늄 이렇게 그 스텐 외에 금속 성분으로 된 식기구는 절대로 이 아이를 소독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금속을 부식시킨다고 하니까 그 점도 꼭 참고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주의하셔야 할게 제가 아까 이 아이가 물과 닿으면 탄산소듐하고 과산화수소로 분해된다고 했는데 또 시간이 지나면 이 과산화수소가 물과 산소로 또 분해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리 액체화 시켜놓고 사용하면 효과가 떨어지고요. 그때그때 사용할 때 조금씩 가루 형태로 섞어서 사용하는 게더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얘를 아무리 건조하게 보관한다고 해도 이 공기 중에 있는 수분과 합성을 해서 과산화수소가 조금씩 나온다고 해요. 이제 그래서 이통 안에서 과산화수소가 발생을 하게 되면 가끔가다가 터지는 사고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닫지 마시고 살짝 이렇게 열어놓게 보관을 하시는 게더 안전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구연산인데요. 이 구연산은 앞에 말씀드린 베이킹소다랑 과탄산소다랑은 다르게 산성 성분입니다. 구연산은 영어로 시트릭 애시드입니다. 이름에서 볼수 있듯이 레몬이나 뭐 오렌지 같은 시트릭 계열에서 추출한 산성분이라고 해요. 그래서 먹어도 될 만큼 안전한 성분이라고 합니다. 음식물, 기름때, 땀 이런 거 대부분 다 산성분이라서 염기성 물질로 지우는 게더 효과적이라고 해요. 말씀드린 pH 10 정도 되는 과탄산소다 같은 물질로 세탁을 해내는 게더 효과적이라고 하는데요. 이 아이는 산성분이잖아요. 그래서 반대로 땀이나 음식물이 아닌 세제 잔여물이나 비눗물때, 물때, 수돗물에 섞여져 있는 마그네슘 성분들에는 알칼리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알칼리성 얼룩을 지우는데 이 구연산을 사용하면은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세탁기에 묻어있는 세제 찌꺼기 제거에도 효과적이고 치약물이나 비눗물 제거에 효과가 좋아요. 그리고 특히 거울 같은 데 튀어져 있는 물때, 이런 거 지우는데도 효과가 좋고요.
또 가열식 가습기나 스팀 다리미, 텀블러 같이 따뜻한 물을 자주 넣고 빼고 하다 보면 백색 증발 잔류물이 남게 되는데 이게 대부분 칼슘, 마그네슘 같이 염기성을 띤 미네랄 성분이 많아서 미네랄 성분 역시 구연산 같은 산 성분으로 제거하기가 쉽습니다. 이처럼 구연산은 우리가 쉽게 쓰는 염기성 세제나 비누, 샴푸 등의 잔여물을 녹여주는 데 효과가 좋기 때문에 헹궈주거나 마무리하는 용도로 쓰면 적합하다고 해요. 실제로 섬유 유연제 대신에 구연산수를 쓰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얘가 물에 잘 녹지 않기 때문에 끓는 물에다가 이렇게 녹여서 그때그때 사용하시는 게더 효과적이라고 해요. 아까 과탄산소다랑 마찬가지로 이 아이도 오랜 시간 수분이랑 접촉해 있으면 얘가 분해를 해가지고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조금 번거로우시겠지만 그때그때 녹여서 사용하는 게더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구체적 사용 방법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제가 공부하고 활용했던 내용을 정리해서 좀 말씀을 드려봤어요. 다음에는 각 세제별로 구체적 사용 방법과 계량법, 그리고 함께 쓰면 좋을 다른 성분들까지 함께 소개시켜 드려볼게요.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 구독 잊지 말아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